자, 결투장 챌린저 지금 11연승 중인데 상당하죠? 요거 덱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키르 연이 유신 들어가고요. 요렇게 잘안 쓰긴 합니다. 벨진으로 이렇게 가지고 유신 놓고 맞지. 근데 11연승 모릅니다. 예, 가보자. 89렙명 어떻게 잡아야 돼? 89렙명 정도도 아직 안 됩니까? 그 자동 돼야 되는데. 자, 상대 덱 일단은 손오공 방덱으로 봐야겠죠? 자, 일단 방덱인데. 자, 정말. 자, 이게 지금 100% 승률 유지하는 덱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엄청난 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뭐야. 이쪽으로 터져. 자, 손오공. 이게 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벨진이기 때문에 반격 한번 하면 일단 무조건 죽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화력 집중. 화력 집중도 굉장히 크고, 또한, 이게 방덱이 여기 많아. 근데 많은 방덱들 카운터 치기 굉장히 좋지. 또 멜키르도 세죠. 벨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 방이지. 자, 버팁니다. 유신 단단합니다. 강탈 됐어. 소미가 일단은 와, 일단 크리스크로 쓸어줍니다. 자, 여기에 일단 크리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지력 이제 손오공 5마리만 상대하면 됩니다. 예, 가자 가자. 5대5다 자 5대5야 자 5대5야 가자. 자, 저쪽에 설마 이치 우르키 있나? 우르키 없지? 없네. 자, 없다 없다 없다. 자, 없다. 진짜 이거 3대2. 자, 3대2 승률 100% 돼. 이거 여러분들 제가 공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카드 꺼내네. 그렇지. 상태 이상. 그렇지. 그렇지. 지렸구요. 자, 기절, 해방, 마무리. 멜키르 반반이죠. 크리스는 아까 죽였구요. 와, 12연승. 자. 아이고, 시청자 아이디라도 그내 것처럼 얘기해야지. 자, 관통. 자, 소롱은 벌써 끊고요. 자, 손오공 벌써 끊습니다. 정말. 자, 손오공. 야, 기절까지. 자, 손오공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쳤어요, 이거. 자, 정폭포. 특히 연이 레벨 높으신 분들은 요덱 주목하세요. 요덱 좋습니다. 자, 그렇지. 왜 말로 안 하냐고. 채팅이랑 같이 해야지. 재밌죠? 자. 자, 소름 없고요. 화력 집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화력 집중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자, 테라. 자꾸 반격을 멜키로 간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가? 자, 보자. 속삭임. 방금 누가 하는데, 보자. 누가 하는데. 에? 방금 왜 니가 아니야? 자, 정말. 일단 수면시키자. 왜 방금 니가 아니야? 야,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해야지, 나한테. 아, 사감자. 자, 얘기야. 주인 눈좀 뜨. 개웃기네, 우리 막. 아니, 시청자 왜 웃기지, 진짜, 채팅? 아, 국회의원이네. 자, 해방 마무리 가요. 됐어. 무릎 꿇고 바로 해방.
자, 새로 이걸 야 근데 반격을 왜 여예같이 해놨습니까? 네? 그 저만 바보 됐잖아요. 그렇군. 안 돼. 아, 나 못 봤네. 반격을. 이게 여러분들. 아니, 근데 13연승인데요. 예, 여러분들 요거 반격을. 얘가 하면 안 됩니다. 어, 이게 보자. 22. 아하, 1% 벌써 날라갔다. 1% 어디 갔냐, 이거. 아, 이거. 아하, 이거. 어,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때문이네. 전장. 네, 전장 때문에 지금 얘가 반격을 하네. 근데 요것도 높은데. 요것도 높네. 아, 요거는 반반인, 요거 반격이 여기도 높네. 아, 전장 때문이네. 전장 때문에, 전장 때문에. 오. 일단 가겠습니다. 네. 멜키를 근데 연희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연희보다 낮게 하는 게 정석인데 1대1까지 생각한 것 같은데 1대1까지 그래도 연희 반격은 너무 사기라서 아 녹화 이런 거 해도 됩니다. 이기기만 하면 되지. 에? 이기기만 하면 되지 뭐. 솔직히 둘 다 반격 안 하네. 둘 다 반격할 마음 없고요. 예. 방국님 왔습니다. 자, 속공 게이드. 자, 고고. 여기서 이제 뒷줄 한 명이 맞잖아. 그럼 멜키르가 반격하고, 어, 오잉이 터졌을 땐 어쩔 수, 뭐야, 반격 안 하냐, 정말. 둘 다 안 하네, 어. 아, 씨,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어우, 자, 이게, 자, 실령. 자, 2치고. 자, 일단 2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아우, 자. 아, 목표 광탈. 자, 이거 상대 반격이면은 위기. 아하, 실명이 있네 상대가. 와, 이치고 34. 아, 이치고 34. 방금 평타로 목표하네. 자, 위기 해방. 와, 해방각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방각이 나오고요. 승률이 100%인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반격률 감소인데도 불구하고, 자, 좋아요. 강타 1대1. 요런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멜키리의 반격을 깼다고 하는데. 자, 지금은 이거 반격조화가 돼 있어가지고. 자, 반격조화 돼 있거든요. 오, 속공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네. 자, 이거 반격 감소돼 있어요. 아, 반격 감소돼 있어요. 자, 속, 아, 기차! 아, 뭐야. 자. 자, 어우, 자, 이게, 자, 반격, 자, 반격 한번 해야 됩니다. 어, 자, 기차! 괜히 승률이 100%가 아닙니다. 네. 네. 괜히 100%가 아니에요. 목소리 왜? 목소리 극혐입니까? 어, 그래도 들으세요. 기갱 잘했죠. 멧돼지인 줄. 오성불사, 예, 오성불사입니다. 방금. 아, 손짓 좋아요. 이제, 요게 좋아. 와, 멜키르한테! 와, AI 지대. 자, 이러면 통감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멜키르 때문에 통감하는 건데 필요도 없어. 이러면 상대 언니도 44인데 그 BJ의 그 매니저세요. 야, 우리
좀비님 건들지 마세요. 예? 우리 좀비님 건들지 마세요. 자, 위성호. 자, 일단은 나왔습니다. 해방. 어, 반격하고 해방이면 굉장히 베스트. 왜냐면 지금 상대가 지금 깜빡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좋았네요. 좋네. 좋네. 멜키르 반격 나쁘지 않네. 아, 위기. 아, 위기 봉착. 아, 위기 부활. 자, 위기에 저 상대 반격하면 위기 개위기. 아, 위기 승률 100%. 아, 승률 100%. 와, 승률 100. 아, 안녕. 승률 100%. 그래요. 네.